안녕하세요. 전공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른바 비대면 여행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을 피해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대면 여행지 하면 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이 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데요. 특히 산에서 나오는 풍부한 산소량은 우리 몸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산행을 하고 나면 뇌 알파파가 증가해서 긍정적이고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주말을 맞아 가까운 산에서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강원도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릉의 중앙시장 하면 특별한 맛과 멋이 가득한 강릉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찾는 분들이 크게 줄어서 상인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고 하는데요. 중앙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먹거리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강릉 중앙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명물시장. 또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도 코로나19의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본격적인 시장 탐방 출발하시죠. 아, 근데 확실히 좀 사람이 없긴 없네요. 아, 근데 진짜 맛있는 진짜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네, 단골집인데. 잘 지내셨어요? 예설! 예설. 아,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사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설! 아, 유학파세요? 예설! 아, 대답을 예설. 어우, 영어 굉장히 잘하시네. 우리나라 분 맞으시죠? 예설! 요즘 어떻게 좀 많이 팔립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 안 되니. 아, 근데 제가 진짜 오늘 큰맘 먹고 원래 제 돈 잘 안 쓰는데. 다 드릴게요. 다섯 드릴게요. 네. 맛있게 좀 구워주세요. 네. 어머니 맛있게 너무 귀엽시다. 첫 손님. 첫 손님. 아, 기분 좋으시구나, 우리 어머니. 약설. 아, 진짜 유학파 맞으시는 것 같은데? 예철! 이게 지금 안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씨앗요, 씨앗. 씨앗. 이거요, 막 꿀헛떡. 꿀헛떡. 아, 꿀이구나. 설탕이구나, 설탕. 네, 네. 야, 색깔 보세요. 진짜 노릇노릇하다, 진짜. 그냥 여기 이 기름바닥에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냥 확 튀겨버리고 싶네, 그죠? 진짜. 아, 진짜. 진짜 코로나가 사람 잡네. 그러니까요. 사람 잡는다. 아우, 막 침 넘어간다, 진짜. 아, 이렇게 조각을 내는 거야, 잘라서. 이거 지금 하나 바로 먹어도 돼요? 부풀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와, 아우, 정말 뜨겁고 뜨겁지만 굉장히 노릇노릇하면서, 아, 진짜 맛있네. 쟤는 좋은 거 쓰시는구나. 예설. 뭐든지 다 대답이 예설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거 뭐예요? 싫어. 초코. 초코. 야,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이거는. 강릉 중앙시장 오면 무조건 어디 들러야 돼요? 똑같지. 야, 라면이랑 김치 같이 먹을 때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이게 궁합이 좋네. 찰떡궁합. 가시죠. 진짜 사인을 한 1년에 한 어쩌다 한 4분기 한 번씩 한 거 같긴 한데.
사인을. 이쁘게 해주세요. 네. 여기서는 이제 이 활용 점장입니다. 네. 네. 아, 예. 알아보시겠죠? 김기환.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기록이 담겨요, 제. 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 따님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드리면 여기 앞에다가 난리 났다. 여기 이제 문장성시, 진짜. 문장성시. 예. 제가 출연하는 방송은 예. 시청률이 평균 25%입니다. 진짜요? 예, 예. 빛나게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거 아니에요? 네, 어때요? 이 정도면 박수 쳤어? 아 진짜 아 제가 또 어디 가서 참 노래 잘 안 하는데 우리 네. 누님이 또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시식인데 양을 너무 많이 주시. 이게 지금 금방 나온 거라 굉장히 뜨거워요. 봐 이게 무슨 맛이야? 약간 매요. 약간 매콤한 맛이. 아, 튀김옷이 너무 바삭하게 잘 튀겨졌다. 아, 닭 그 육질도 굉장히 부드럽네요. 저희는 수입이나 냉동닭이 아니고요. 바로 아침 새벽마다 들어오는 신선육. 아. 그러니까 조금 육질이 그런 것보다는 부드럽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튀김 말리지 마. 튀김. 잠깐만, 누님. 아, 노. 아, 저도. 네, 제가 이거 진짜 아무나 안 꺼내거든요. 네, 진짜. 진짜 귀한 거니까 네, 잘 넣어주세요. 네.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맛에 시장을 합니다. 네, 확실히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올해 첫 사인이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와, 이거 뭐 하는 거야? 각종 우유삼, 당, 배추. 오, 야, 이거 보세요. 땅콩, 잣, 곶감. 오, 여기 뭐야? 탕 아니야? 양이 엄청난데 이거 좀 산삼 아닌가요? 이런 거는 신고 나오는 거 이제 종삼 신고 나오는 거 못 쓰는 거 신고 나오고요. 이런 거는 3년생. 3년생. 삼삼은 없고요. 아, 삼삼은 없고. 네, 이런 거 4년 거, 5년 거, 6년 거. 아, 연생에 따라서. 네. 근데 좀 색깔이 요거랑 요건 또 다른 것 같은데요? 흙의 토질에 따라 달라서. 요거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먹으면 괜찮아? 많이 좋나요? 요즘에는 요런 게 이제 봄에 일찍 왔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사기 이렇게 나가서 자르고 나오면 영양이 조금 손실이 있어요. 아. 조금 효과가 적고. 그러면 지금 딱 먹어야 되네? 예, 지금 이 정도는 딱 좋아요. 사기 안 남겨서. 먹으면 어디에 좋아요? 어머니처럼 피부가 좋아지나요? 건강에 좋죠. 예. 네. 왜냐면 면역성도 강하게 키워주고. 예. 네. 여러모로 좋죠. 아, 지금 어머님 피부가. 감사합니다. 잠시만. 어우. 나이가 저기 한 40대 피부 갑자기 놀랐네. 아 그리고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좀 이거요? 예. 예,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저 한 번만 좀 시장에 오면 이런 게 가능해도 좋아. 한번 드셔 보세요. 아유 좀 많이 주세요. 괜찮아요. 안 드셔도 이거 다 기습기 때문에 자라도 향이 좋죠. 어, 다이다. 뭐 고추장에서 반찬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가정에서 드시면 우유도 하시면 우유 조금 먹고 믹서기에다 갈아서 주스처럼 드시면 너무 좋아. 오! 시원하게 해가지고. 야, 그 속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속도 편하고 기분도 상쾌하고 좋고. 저 사고 싶다 근데. 다음에 오세요. 잘 드릴게.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백화점이다. 생선 백화점이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야, 종류가 진짜 많네요. 요즘 뭐가 좀 맛있을까요? 뭐 찌개 하나 뭐 대구. 대구? 어, 삼수기. 삼수기. 또? 뭐 그런 청어 해거리. 청어는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해 먹고. 해? 어, 해를 좋아하죠. 오, 청어를 해로 먹어요? 어, 구워도 먹고. 구워도 먹고. 야채 많이 먹는 것보다 생선 많이 먹어봐. 건강하고.
저기 오래 살고. 이 생선 많이 먹는 게 젊음의 비결입니까? 그렇지. 그럼 알겠습니다. 저도 올해부터 지금 오늘부터 채소 다 끊고요. 생선만 먹을게요. 그걸 먹어야지. 오늘 저기 굉장히 그 인상이 확 기억에 남습니다. 미인이세요? 에이, 별 소리 안. 글쎄, 못 났다 소리는 안 들었는데.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강릉 중앙시장 투어 어떠셨습니까? 시장 하면 역시 에너지와 활력이죠. 저도 덕분에 활력이 막 지금 파이팅이 지금 발끝에서부터 막 지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수록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대신에 개인 위생과 개인 마스크 꼭 챙겨가지고 시장 한번 오셔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에너지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보살핌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면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정은 전통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묘미죠. 이 중앙시장의 명물 호떡과 닭강정은 꼭 기억했다가 맛보고 싶고요. 하루빨리 상인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엔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학에서는 아직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020년 봄학기 학생들의 특별한 일상을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제 하루 일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생들. 못 만나는 동안 안부가 궁금해서 온라인으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명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방구석 캠퍼스 라이프. 여러분 함께 소통해요. 학생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는 강의실이 아닌 바로 여기 춘천 MBC 스튜디오입니다. 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저는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좀 어색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얼굴이 뭔가 좀 더 가까이 보이는 것 같고 괜찮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호출한 이유가요. 여러분의 방콕 캠퍼스 라이프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모셨어요. 요즘 안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개강을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다들 어떠세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약간 잠옷이 보이는 것 같은데? 바지 잠옷 아니신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혹시 신진 학생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게 많이 바뀌었어요? 하던 알바 자리가 잘린다거나. 알바? 뭐, 어떤 거요? 막 제가 미술학원 알바를 했었는데, 네. 미술학원에 애들이 없으니까 나오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던가. 맞네. 그런 거 때문에 약간 휴식을 더 취할 수 있긴 한데, 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또 이게 경제적으로 좀 받쳐줘야 휴식도 휴식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체육학생!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디 가세요? 아니, 제가 이거, 뭐지? 다른 인쇄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 참여도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일도 해결하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비대면 강의에 장점을 비로소 어쨌든 출석은 인정입니다. 남의 삶을 엿보는 게 나쁘지 않네요.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브이로그를 다 받아봤어요. 이제 그 브이로그를 하나씩 틀어드릴 텐데 만약에 이 브이로그가 공감이 간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이제 알려드린 공감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군요. 맞아, 요즘 카페 못 가니까. 근데 제법 도구를 좀 갖추고 계신 거 보니까 직접 내려드시나 봐요. 혹시 커피 내려 드세요 직접? 저는 종종 내려 먹습니다. 저희 이분이랑 감성이 좀 비슷해요. 오,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이시네. 이게 요즘은 홈카페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빠뜨렸어. ASMR. 저는 매일 이렇게 원두를 가서 약간 허세 살짝인데 커피를 마시고 납니다 이러면서 어색해. 저희가 브이로그를 아까 좀 봤는데 집에서 원래 이렇게 멋쟁이처럼 이렇게 막 드립커피를 갈아서 이렇게 드시나요? 근데 뭐 약간 영상에서는 조금 뭔가 허세 부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약간 어느 정도의 재미 요소를 넣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 그러셨구나. 연출이었다. 네. 근데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마시긴 마셔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막 그렇게 허세가 아니라 그쵸. 그냥 뭐 항상 뭐 내 일상인 걸 뭐 그쵸? 그러셨구나. 집에 원래 원두가 있습니까? 네. 오 있는 집 자제분이신가 봐.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냥 원두가 있는 집에 자제예요. 원두가 있는 집 자제래. 돈이 있는 집 아니야. 그냥 원두가 있을 뿐이에요. 실제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다. 소떡. 안해. 이런 것도 깨알 넣으셨고. 오늘 소떡소떡을 만들 건데 소떡소떡 레시피 좀 알려줘. 소시지와 떡볶이 떡순으로 꼬치에 꽂아줍니다. 오. AI 스피커로 내레이션을. 그러니까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구워줍니다.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구성이 뛰어났다. 떡에 소스를 바르면 떡꼬치가 완성된다. 우와. 이것도 빠지면 못 태어나거든요. 헤이크 로봇. 맞아, 요리 한 번 하면 저렇게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획기적인 구성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 생각하셨어요? AI가 요즘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레시피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지금 봄이니까 한참 또 썸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썸을 한참 타야 될 시간인데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연애는 못하고 있어요. 아 다들 연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군요. 저는 그 공모자들이라는 그 춘천연합동아리에 이제 동아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이제 기대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그것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기류는 안 보입니다. 연애의 기류는 그런 없다. 안 보입니다. 약간 공모전이, 이 공모전이 아니라 사실 그 사이드를 살짝 노렸네. 연애 쪽을 살짝 노리신 것 같은데 맞나요? 두 마리 토끼를 의욕 넘치시네. 아 진짜 솔직하시네 다들. 멋있다. 안녕하세요 유관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제기동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공모전 하는 형들이랑 이제 밥을 먼저 먹고 카페에 가서 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진행을 굉장히 하시네요 처음부터. 멋있겠다. 뭔가 그 노포였잖아요 아까. 네. 여기 왠지 진짜 맛집일 것 같은. 그리고 이 학생이 전에도 노포 네. 아이템으로 제가 프로그램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저랑 또 비슷한 감성인데 노포 좋아하는데. 이야 ASMR 들었어요 방금? 배고프다. 국밥. 이런 해시태그도 넣으시고 사장님도 잘 찍어 찐인데요 반응이? 약간 유뱅 감성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까지
집에 가야지. 가야지. 예스. 오. 우리 국방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국방부 장관님? 아. 네. 얼굴 완전 빨개네. 아, 근데 주로 노포 감성이신가 봐요. 아, 네. 제가 노포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좀 오래된데 이제 같이 찾아다니는 형들도 있고. 우와, 진짜? 관영 학생이 꼽았을 때 춘천에서 국밥 원탑은 어디예요? 일단 하하로 시작하셨어요. 네네. 중앙시장에 그 있어요. 적어야 돼, 이거. 네, 약간 거의 약간 하드코어라서 아, 걸쭉하고 진한 느낌의. 네. 아, 그러니까 고수들이 먹을 수 있는 국밥 이런 거군요. 먹자고 데지털 하나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먹자 데지털 하나 나올 것 같은 이런 게 오히려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개인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업을 들으면서 공모전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죠. 좀 예, 스케줄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사이버 강의로도 하니까 좀 약간 공간도 구애 안 받고 그리고 그냥 원하는 시간대에 다들 만나서 수업 듣다가 공모전 뭐 같이 이렇게 회의도 좀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멀티태스킹 하면서 하는 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어?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아, 이 친구도 감성이 있네, 기본도. 어머! 멋있어, 멋있어. 오. 아, 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직접 저렇게 편집을 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너튜브에서 영상이 아니라 음악을 네, 그러니까 이 영상 계속 돌아가는 거고 음악을 본인이 뭐 했던 믹스테이프나 이런 거를 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상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아, 중학생 때 이제 디제잉을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디제잉을 중학생 때요? 네네. 우와, 대박. 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너튜브로 지난달부터 시작하셨다 이런 이야기군요. 디제잉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군대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로만 진로를 가기엔 너무 경쟁력이 딸릴 것 같아서 취미로 하기만 결정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손을 놔버리는 경향이 커서. 지현 씨 혹시 이렇게 취미 즐기시는 거 있으세요? 전 여름에 서핑이에요. 오. 아니 이게 서핑이 근데 여자 가기 조금 힘들다고 들었는데 베테랑이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작아서 더 잘 쓸 수 있어요. 아, 일단 잘 설 수 있다. 네, 네, 네. 맞아. 이게 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왜냐면 이 파도 물살을 헤치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여성분들 근육이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없다 보니까 좀 힘들다고 들었었는데 멋지십니다. 되게 재밌었다 아니면 공감 간다 하시는 분 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신진 씨 바로 누르셨고 하나 둘 셋. 과연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브이로그의 주인공은? 오늘의 핵 인싸로 유관영 씨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늘 하게 된 라이브 화상 채팅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방콕 캠퍼스 라이프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겨내요. 화이팅!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교도 가지 못해 답답한 일상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청춘들이 아니죠.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고 또 이 또한 즐기려는 모습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번엔 광주로 가볼 텐데요.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주먹밥을 통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지금도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광주의 5월과 주먹밥에 관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폭도 얘기 아닙니다. 폭도 얘기 아닙니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자수하라. 불의에 맞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80년 광주의 5월.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나오셔서 계엄군을 총파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도청을 끝까지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항쟁의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동네별로 밥을 지어 시위 차량이 지나가면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봉쇄된 광주에서 쌀은 목숨만큼 소중했지만 시민들은 기꺼이 쌀독의 밑바닥을 훑었습니다. 그 상황은 말도 못했어. 이 우계 동문딸이라는 데 가면은 학생들을 개패새끼 패갖고 막 차에다 끄집어 올려갖고 가고 그랬단,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 봤단 게. 그런 것을 보고, 어미 밥도 안 먹은 새끼들을 힘없이 이렇게 쓰러져 간 것을 보고, 우리가 밥이나 좀 돈 좀 걷어서 해서 배부르게 좀 먹고 싸우게 하자고. 누군가는 그저 주먹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5.18 주먹밥은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었죠. 80년 5월, 시민들이 만든 정의의 맛이자 5월의 아픔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수십 명이 날라들어서 주먹밥을 만들어갖고 비닐봉다 담아서 박스 해서 봉고차는 실어 날르고 우리는 만들고 그랬어. 어디다가 주고 왔냐고 우리가 물어보거든, 기사들 보고. 도청 앞에다 주고, 어디다 주고, 다 줬다 그래. 잘 골고루 놓아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다 골고루 놓아 먹는다. 한마음 한뜻으로 빚어진 5.18 주먹밥. 이 주먹밥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5월의 나눔과 연대정신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특색 있는 방식으로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24시간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던 대구를 돕고자 광주에서 주먹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나눔 베품 그런 연대 정신이 곧 광주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머니 집에서 도와줄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코로나19로 정말 의료진 선생님들이 너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올해 어머니 사랑의 도시락을 주먹밥을 만들어서 보내자.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 아프고 지친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겠죠. 옛 전남도청 근처에 자리한 주먹밥 전문점. 이곳에서 역사와 의미를 품고 새롭게 변신한 주먹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세대와 이제 과거 세대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지금 현대식으로 맞춰가지고 지금의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주먹밥 전문점 1호답게 새우 크림 주먹밥, 낙지 볶음 주먹밥 등 그 종류도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5180 주먹밥 세트. 이 세트를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걸 가지고 5.18 광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광주의 5.18 정신에 대한 사람들의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먹밥 하나하나에 광주의 정신을 담는 젊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이 주먹밥이 젊은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음식으로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5.18 민주화 운동을 겪지 않은 세대다 보니까 이제 주먹밥을 드시면서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상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맛있어요. 주먹밥이 5.18의 정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더 이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5.18의 정신, 5.18의 혼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단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일상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돌보고 또 인간에게 헌신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광주의 정신이 깃든 다양하고 맛있는 주먹밥을 맛볼 수 있겠죠? 광주의 봄은 그 당시 광주를 지키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학교가 누구 그때 당시에는 지킬 사람도 없고 혼자 그 계엄군을 피해서 와서 학교 지킨 적 그런 역사가 있었어. 전부 시체들 아주 다 있고 5.18이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극적인 일로 갈 수만 그 가족 사명감으로 지키고자 했던 이곳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색다른 먹거리를 만들었는데요. 5월이 되니 주문이 늘었습니다. 보통 한 900개, 1000개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도 거의 1000개로 했는데 오늘 지금 배송할 게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직접 주문을 해서 저희들이 어제 그제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 이것의 정체. 바로 주먹빵. 모양도 주먹밥을 꼭 닮았습니다. 5.18 그 당시에 어쩜 대동 공동체 네. 다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렇게 서로 나눔하고 이렇게 했던 그 근데 여기도 마을 공동체거든요. 근데 마을 공동체가 5월에 발견됐던 제품을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림이라고 네, 5월하고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만드는 건강한 빵입니다.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만드는 5월 주먹빵. 이곳에 있는 주민들은 40년 전 그날처럼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주먹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투쟁한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주고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연상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꼭 주먹밥처럼 주먹빵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알리고 옛날에는 주먹밥에 그 정말 소금 하나로 이렇게 간을해서 나눔 문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이 빵 하나에 모든 정성이 들어가고 또한 영양분도 또한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저희들이 나누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곳에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빵 봉투가 좀 특별해 보입니다. 저마다 새겨진 그날의 사연, 5월의 역사를 담은 주먹빵입니다. 제가 싸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어머님이 나주에서 아들을 찾으려고 도청까지 걸어오셔가지고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은 엄마한테 빨리 가라고 하고 엄마는 아들을 손을 놓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머님은 나를 찾기 위해 나주에서 도청까지 걸어오셨다고 했다. 어머님은 내 손목을 잡았다. 얼른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 지금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어요. 곧 들어갈랑께 걱정 마시고 들어가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주화가 실현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10일간 펼쳐진 5.18 민주화운동의 시간대별 기록도 담았습니다. 5월 광주에서 보냅니다. 5월 주먹빵. 나눔과 연대로 가득했던 80년 5월처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5월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아유, 아유, 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주먹밥이라고 너무 맛있게 보이네요. 소중한 마음을 함께 나누니 더 정겹습니다. 의미 있는 글을 이렇게 다 넣으셨네요. 네, 네, 네. 5.18에 아픔을 잊지 말고 진짜 이거는 모아야 되겠다. 진짜
세상에 전달되지 못한 그날의 사연입니다. 5.18 때 주먹밥은 그냥 소금물을 적셔서 주먹으로 싼 게 전부였는데 도시락 색깔부터서가 그 입맛을 돋구게 만들고 그때 그 주먹밥이 그리워지는 그런 면도 있네요. 광주 어머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 그걸 상징하는 뜻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먹는 80년 5월입니다. 지금 40년이 됐어도 지금의 우리는 엉어리가 있어서 보면은 아, 다 말라 눈물 날아가는 현실이. 5.18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도 현장을 봤고 시체들을 봤고 또한 아이고 나 막 가슴이 떨려 그때 떨렸던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5.18 노래만 부르면요 전율이 여기서 끝까지 있어요. 진짜 소름끼리 소름. 지금도 모르고 있어서 이 빵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다 뭔가 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먹밥으로 기억하는 5.18 민주화 운동. 앞으로도 우리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40년 전 광주의 주먹밥은 단순히 흰 쌀밥 덩어리였겠지만 지금은 맛도 디자인도 참 다양해지고 먹음직스러워졌는데요. 5월의 주먹밥에서 맛있는 건강 주먹밥까지 5월 정신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든다면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흔히 다리를 꼬거나 누워서 TV를 보는 것, 또 서 있을 때 한쪽 다리만 힘을 주고 서 있는 자세도 나쁜 자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세가 나쁘면 근육이나 인대가 긴장하고 수축해 척추나 골반뼈가 틀어지고 이런 뼈들의 불균형은 근육의 통증뿐만 아니라 두통, 만성피로, 소화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만성 두통에 시달린다면 지금 내 자세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